이거는 작업장인데요. 앞차에서 하차랍니다. 지게차가. 요 차에서. 하차 끝났어요. 이제 내가 가서 이제 하차를 해야 돼요. 앞으로 갈 거예요. 가는데, 이런. 아이고, 이제 앞차가 빠지니까 내가 이제 앞차로 가서 하차하려고 하는데, 우회전에 들어오는 트럭과 부딪혔습니다. 이 차는 아니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? 정처 출발 100대 빵 주장합니다. 과연 100대 빵일까요? 의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. 물류센터 내 하차 차례 대기 중 대기하다가 진입하던 중에 우회전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습니다. 1. 100대 빵이다. 2. 100대 빵 아니다. 상대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그 차는 우회전하는 거예요, 우회전이요. 고의성이 보인다는 분도 계신데요. 그 차는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거예요. 근데 서 있던 차가 출발한 거예요. 다시 한번. 저기서 우회전한 차 오고 있어요. 내차 움직이는 잘 모릅니다, 저 차는. 예. 저 차는 내 차가 움직이는 걸못 느껴요. 왜냐? 서서히 움직이면요. 서서히 움직이는 차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.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37%. 100대 빵 아니라는 의견이 63%. 제가 비상등 켜고 있었나요? 그랬더니 비상등을 안켠것 같아요. 그럼 혹시 왼쪽 깜빡이라도 켜셨나요? 라고 여쭤봤는데 답이 올라왔나요? 좌회전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되기 때문에 비상등도 안 켜고 왼쪽 깜빡이도 안 켜셨대요. 섰다가 출발할 때는 항상 내가 움직인다는 걸좀 알려야 됩니다. 서서히 움직일 때는 다른 차가 몰라요. 차가 이렇게 뜯겼네요. 이렇게 뜯기고, 이렇게. 상대 차에 저 우회전한 제 입장은 서 있는 차인 줄 알았죠. 서 있는 차인데 갑자기 움직였으니까 100대 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번 사고 작업장이에요. 작업장은 차가 언제든지 하차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런 곳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과실비를 떠나서요. 우회전한 차는 빵! 옆에 하차 대기, 작업 대기 중인 차가 있어 그 차한테 지나갈 때 가볍게 빵!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? 그리고 섰다가 출발한 차는 나 움직인다. 아무런 등도 켜지 않으면 나 계속 서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. 비상등 켜고 좌우를 살피고 그러고 가면 어떨까요? 지금 이거는 CCTV로 봐야 됩니다. 블박차가 주차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좀 앞으로 나와 해서 곧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주차 위치에 똑바로 있다 갑자기 툭 나왔으면은 그럼 100대 빵 쪽입니다. 근데 아니고 다른 차들이 딱 주차하는 게 아니라 딱 앞으로 좀 나와 있으면 아, 저 차가 이제 작업 대기 중이구나. 움직일 거구나. 그럼 지나간 차도 조심해야 돼요. 이것이 작업장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에 따라서 블박차에 서 있던 위치에 따라서 100대 빵이다, 100대 빵 아니다. 양쪽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. 결국 CCTV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.